이제 생불이 올라와 고래는 덮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나가면 안 되지. 생불 올라오는까지만 추계를 시켜. 이것도 안 해도 괜찮은데 공짜로니까는 하자. 예. 그요 추계를. 예. 한 개 정도는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어, 여기 불이 올라오는 구멍에서 일로 봐. 여기 봐. 여기 여기. 예. 거기서 다 잘라 먹으면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고래가 된단 말이야. 고래. 여기 허튼 고래가. 예, 예. 예?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허튼 고래가 된단 말이야. 예, 예. 허튼 고래가. 요는 추결이 구두장 밑에 추결을 해야지. 불이 올라오는 부분이 추결이 요 부분만 하자. 그지? 요 부분만. 안 그러면 요거를 더 길게 하려면 이 불 올라온 거 이만큼 만들든지. 예, 예. 그러면 여기도 추결을 한 장 더 놔도 되지. 예, 예, 예. 그러니까 통과? 예, 통과. 자, 그렇게 하면 위에부터 합시다. 근데 기능적으로 요것만 낳는 거 하고 요거 두 개 낳는 거 하고 어느 게 효율적입니까? 이것은 여기서 불이 세게 가기 때문에 이 기법이 낫지. 여기 나 요거 한두 개만 깔고 요거는 요 샤워는 이 기법은 하지 말고 불이 올라와 가지고 퍼지라는 건데. 예, 퍼져야 좋겠죠. 세로 김방은 중간에서라도 퍼지면은 생불이 저도 잘 안 가더라고. 잘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걸 하면 오르는 불이 추결되면서 불은 계속 하는데 방해를 놓지 마자. 돈산반은 불을 방해 놓는 거요. 탁 가다가 옆을 펴는 거다. 이기나 밥바닥 같은 게 비장. 이것도 비장 이렇게 높이 하지 말고 한 절반 정도 높이. 절반 정도만. 그럼 한 장 더 넣을 수 있다. 2cm 정도만. 일단 일단. 그 놓는데. 5cm 한 2cm 2.5cm 2cm 정도. 여기 여기가 열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요 부분 또 올라가잖아. 그렇죠. 하지 말고 요거 요만치만 해야 돼. 절반. 중간만 좀 오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예, 예. 이놈은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겹치라는 얘기죠? 아, 예. 중첩을 시키라. 아, 반씩 겹치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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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계단식으로.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열을 받아가지고서 이 열을 여기로 전달해 주는 거죠? 아니죠. 불길이 아니, 계속 저쪽에도 건너가죠. 불길이 막 올라오는 거야. 진해가 구두레는 전 방에 9m 구두레 전부 다 골고루 불을 퍼지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 돈산판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평면을 해라는 의미고. 돈산판. 불길이 여기서부터 떼는 거 아니고 저거까지 불길이 나와. 불꽃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불꽃이 나오면서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이래 하는 기라. 다음 설명 기다리고 있네. 아, 종교 설명이 훨씬 나아. 이거는 4m에 9m 방이니까 돈산판을 세게 되면 불을 다 잡아먹으면 이어서 다 잡으면 좀 저거는 안 뜨셔. 저 냉방될 뿐이니까. 그렇지. 냉방되니까 여기 이걸로 열기만 여기 그 두루뚝을 해가지고 이쪽에 원래 비슷해야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생불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9m까지 밀어붙이라 이 말이지. 그렇게 이게 전부 다 아까 이게 주루뚝 얘기였어. 일단 이건 주루뚝 아니고 이거 전부 다 구둘이라 이거 구둘. 돈산판 추결판. 추결판. 여기까지는 추결판. 주루뚝을 또 아까 여기 이만큼 위로 가서 주루뚝은 여기에 이렇게 막으라니까 이 밑에 여기가 이렇게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에서 마침 막아라 이 말이에요. 마침 주루뚝 높이 생불을 막는 게 아니고 여기는 침상 높이만큼 해야죠. 개념이 달라. 아니 그러면 이거 주루뚝 그냥 여기 뚝을 막아. 그냥 뚝을 근데 줄을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는 여 주루뚝 없는 걸로 설명하고 저리 바로 넘어. 다음 넘어가야지. 아니 여 주루뚝 여기 주루뚝 있으면은 주루뚝에 막 여기는 주루뚝이 아니고 그냥 뚝이야. 뚝 일단 뚝이요. 벽체를 막아버려 그냥. 그럼 이거를 주루뚝 개념으로 받아주지 말고 그다음에 생물을 하는 이 열기를 여기서 좀 대파 묵자고 맨 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럼 이거